아, 우리가 그동안에 재림 집회를 참 많이 해왔지만 이번 집회는 좀 특별한 집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해온 집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준비하고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집회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우리 자신이 온전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이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까지 집회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또 살다가,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또 이런 집회에 있음을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고, 행여나 그 집회 가면 뭐가 있는가 하고 또 기웃거려 봤다가 또 별거 없으니까 또 힘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장 원하고 찾고 구하고 있는 그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이 실족하고 힘이 빠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오히려 포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헨리차 목사님 초청해서 집회를 열게 됐는데요. 나중에 좀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분이 어떤 신앙을 하며 어떤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지 여러분이 시간시간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집회는 헨리차 목사님의 그 기별을 들으면서 이 집회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그분의 설교를 많이 듣고 정말 한번 만나기를 원하고 직접 또 듣기를 원하고 감동받기를 원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번에 많이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안식일이라서 또 오시지 못하신 분들이 또 주중에 오실 수도 있고요. 또 주중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오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집회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많은 분들이 교회 행사와 뭐 이럭저럭 걸려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집회가 참 그리웠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헨리차 목사님의 설교를 접했습니다. 저는 1번을 하나를 들으면서 제 머리 뚜껑이 하나 확 열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가장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를 거기서 풀어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게 제 품성 문제였습니다. 예, 저는 제 품성 문제 가지고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밖에 안 보이는 나를 보면서 저는 정말 좌절하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오랫동안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맛본 경험을 가지고 이 믿음에 온전한 의를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내 안에 진작에 그 의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에 의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힘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기별을 전할 자격이 없구나. 왜요? 내 안에 그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적인 생각과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잘못될 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노 같은 것,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제가 3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나고 정말 정신없이 그분의 그 사랑에 붙잡혀서 아마 달려온 길이 한 30여 년 지나간 제 삶과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일까?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내가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요, 거듭남이 뭔지를 제가 경험한 걸 통해서 거듭남을 설교할 수는 있었는데요, 내가 거듭났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거듭났다는 지점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매일의 칭의가 필요했던 건 사실이지만, 정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지만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죄가 싫어서 말이에요, 이 죄로부터 좀 자유하고 싶었어요. 정말 저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 부분이 제게 굉장히 정말 딜레마였습니다. 이건 제가 근 30여 년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는 사람으로서 저에게는 아직은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늦은비가 오면 하나님의 품성이 완성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늦은비를 받고 싶다. 늦은비를 받아야 이 죄가 끝나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제가 늦은비를 달라고 참 기도했습니다. 몇 년을요. 예수님, 이제는 죄가 싫으니까요, 저에게 좀 늦은비를 주셔서 제 품성을 좀 연결하게 해서 좀 고정시켜서 이제 이 죄의 종으로 더 이상 제가 희생당하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에게 늦은비를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좀 늦은비를 주세요. 저는 늦은비를 구하면 받는다고 해서요, 그냥 늦은비를 자꾸 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늦은비를 정말 호흡마다 기도했습니다. 늦은비를 달라고. 그런데 늦은비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 주셔야 되잖아요. 성령을 달라고 하면 아무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부모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늦은비를 달라고 참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늦은비를 이제 부어주시겠지. 그러면 좀 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화가 안 나고 어떤 일을 해도 이기심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이 정말 하늘의 평강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그 행복감, 그 기쁨, 그것을 저는 맛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계속 늦은비를 달라고 그 경지에, 그 지점에 이르고 싶어서 정말 투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늦은비를 구했으면 늦은비가 와서 내 품성을 좀 어떻게 고정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늦은비를 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더 형편없는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늦은비를 구하는데 왜 이렇게 죄가 자꾸 나오지? 왜 내 안에 죄가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 나는 이것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늦은비를 구하는데 왜 그렇지? 그러면서요,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초대교회 시대에 이른비 성령이 임한 기록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늦은비 약속으로 주어진 약속 아닙니까? 그죠? 두 번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른비와 늦은비에. 그런데 늦은비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속에 이런 모습이 있었냐 할 만큼 정말 제가 너무나 싫어하는 저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면서 결국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늦은 비를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직 네가 늦은 비를 받을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불쌍한 딸에게 자꾸 내 속에 있는 죄를 덜치워서 회개로 인도하시더라고. 예. 저는 이 저의 경험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간증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어떤 황홀경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회개를 시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죄가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그냥 그대로 죽고 싶었습니다. 주님, 저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든지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든지 더 이상 저는 죄의 종으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금식하면서 투쟁하면서 철회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처절한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예수님으로부터는 구원의 빛이 동시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희망 없는 나를 위하여 대속물이 준비되었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회개를 하고 그 구원을 붙잡고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하고 제가 새벽 시간이 되어서는요 제 마음에 정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네.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서 사과하게 되고 지금까지 너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내 문제였구나, 이걸 제가 다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하기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지나오면서 자 이제 회개했잖아요. 그럼 늦은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늦은 비가 또 안 와요. 안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이제 뭔가 좀 따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또 여전히 또 넘어지고 또 뭔가 또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사랑의 말로 대화를 하지만 내 속에 그 이기심이 있는 거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 속에 지금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는지, 얼마나 내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그런 거 자기가 잘 알잖아요. 사람 앞에 가서는 얼마든지 안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설교단에 서서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정말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을 보면 여전히 또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헨리찬 목사님 강의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지성소에서 죄가 도말되고 거기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발시키시고 이루신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기와 백성의 죄를 놓고 회개할 때 지금 이 스가랴서에는요
이 스가랴서의 이 대제사장의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는 사장이 오는 스룹바벨의 사업, 이게 전부 현대 기도이거든요. 현대 우리가 지성소 앞에서 회개했을 때 늦은 죄를 받아서 마지막에 성전을 회복하는 하늘성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우리 품성 완성의 사업이 지금 그 부조와 선지자들, 부조와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와 왕 스가랴 3장 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 회개하는 죄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그 품성, 그 품성의 옷을 받아 입고 싶어서, 이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회개를 하면 이제는 그 품성을 받을 수 있구나. 이제 여기까지 제 가슴 속에 뭔가 밝은 빛이 오게 됐어요. 아, 그렇다면 지금 지성사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이제는 정말 회개하는 경험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깊은 또 회개, 또 회개. 정말 그냥 요즘은 이 죄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냥 회개할 일밖에, 내가 뭘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이 형편없는 내 모습이 계속 보이게 되니까요. 이게요, 몇 년을 지나니까요, 이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요, 빨리 좀 왔으면 좋겠더라. 그러면서 일단은 죄가 도말되고 완전한 품성이 입혀진다. 여기 부분까지 이제 제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정말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침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기별이 나가는 게 이게 대속죄일의 복음이구나. 아, 대속죄일의 백성들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를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선교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우리의 일 속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대속죄일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이 복음 전파는요, 늦은 비가 와야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 재림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 사건 앞에 일월 법령이라는 거 우리가 예언을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그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늦은 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늦은 비를 받고 준비가 돼야 인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놓고 환란이 오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뒤따라 올 건데, 이 내 안에 준비는 되지 않고 자꾸 이제 뭐 1월 법령이 오나 사건이 뭐 어쩌나 예수님이 언제나 오실 것인가, 나는 준비가 안 되고 그 사건만 보면서 예수님 재림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맨날 예수님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그분의 완전한 품성을 입고 환란을 통과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계실 때에 회개하는 자 칭의와 성화를 경험하고 철저하게 주어진 빛의 순종함으로 지성소까지 주님을 따라 들어간 그들에게 죄를 도말해버리고 그분의 완전한 품성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하시고 나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복을 벗고 나오시고 왕복을 입으시며 이제는 은혜 시기는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재림할 때 부활한 몸, 변화된 몸은 죄 없는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멸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죄 없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멸의 몸을 입기 전에 우리 안에 죄는 끝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죄 도마를 끝내시면 이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나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재림 전에 이미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불멸의 몸으로 갈아입기 전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실 때에 죄 문제는 끝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품성 문제 그때 끝이 나야 그 품성을 가진 자에게 죄 없는 몸을 입혀주는 게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만 기다리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재림 전에 우리의 죄를 끝내고 그분의 품성을 입혀주시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걸 놓쳐버리고 재림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걸 놓쳐버리고 어떤 사건만 바라봐도 안 돼요. 그게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오시게 하려면 우리가 그 경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늦은 비가 소원입니다. 지금 늦은 비가 소원이고 이제는 이 늦은 비로서 우리를 온전히 이제 준비시켜 마무리 작업을 하시고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재림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회개의 경험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헬리차 목사님의 기별을 들으면서 정말 새로운 또 새로운 더 깊은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끊임없이 대제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주님의 앞에서 정말 이 죄인을 받아달라고 하는 기도 외에는 희망이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집회를 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를 하면서 우리 이 집회를 열기 전에 이 집회에 정말 회개의 영이 임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끝내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그 회개와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집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집회가 오늘 열리기 이전에 오래 전부터 이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는 틀림없이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자랑 내가 한 어떤 업적을 절대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 아직도 꽁꽁 숨어있는 감추어졌는 이 죄 이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일어나도록 성령님께 간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는요 우리가 정말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기 이전에 그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마음이 오늘날 마지막 대속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집회는요 그냥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끝나지 마세요. 우리 헬리차 목사님 말씀 좋으니까 말씀 듣고 또 은혜 받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순간순간 시간시간 회개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늦은 비를 받고 예수님 맞이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번에 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은 시간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준비합시다. 우리 빨리 회개하고 죄를 주님께 갖다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옷을 입고 이제 예수님 맞이할 그 준비하자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거 살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집회가 계속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좀 일어납시다. 그래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이 늦은 비를 준비하도록 여러분이 아마 이곳에 오시기 전에 재림 성도의 이 기도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늦은 비에 불을 붙여달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기도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개개인 카톡으로 다 돌려드렸고 또 여러분이 지금 보면 여러분 받은 순서지에 그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불소식의 기도문은요 그 LMG 화이 분이 쓰신 글입니다.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말씀 속에서 그걸 가져와서 만든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 노독들의 그 기도와 그 회개와 그 신앙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복음사업이 마쳐지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노독들이 했던 그 사업을 우리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이런 집회에 와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집회에 오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있는 곳에서 매일 아침 5시에 눈 뜨면 주님 앞에 이 우리의 마지막 노정비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오직 이 일을 주님이 성취시켜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에게 드리는 참된 회개와 헌신하는 기도가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집회 와서 얘기해서 다 들려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걸 이제 카톡으로 또 이렇게 다음 주에 아마 재림신문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그 속에 나의 헌신과 나의 사명, 나의 회개가 그 속에서 깨달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기도 그 문을 이제 작성을 하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기로 결심을 하면서 저에게 참 도움이 됐어요. 저에게. 전에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지는 대로 그냥 눈 비비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필요한 기도하고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진지한 기도, 필요한 기도가 있었지만 근데 제가 그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걸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이런 어떤 기도 캠페인 같은 우리 재림교회 안에 기도가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에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되겠다. 이게 마지막 너전비가 임해서 마지막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 재림교회 안에 주신 사명, 이 빛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한국은 한국, 미국은 미국, 외국에서는 어디든지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매일 아침 5시에 우리가 10분이든지 5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어떤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이 기도 연합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마음들이 그 사명으로 연합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보고 저런 방법으로 해보고 재림집회도 해보고 뭐 책자도 갖다 뿌려보고 뭐 또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백성들이 좀 깨어날 수 있을까 그런 심령으로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는 정말 주님 오시게 해드립시다. 그래서 저는요 이 기도 이거 시작하면서요 정말 제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겸손하게 진실되게 간구하는 참 좋은 경험을 제가 하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 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젯간가 그저께인가 아침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예수님 저는 회개도 못하겠네요. 회개를 해도 끝이 없어요. 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완전한 회개가 될 것인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갈멜산에서의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의 그 이세벨을 통한 아합의 반역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우상 숭배 거짓 선지자들로 변질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모았을 때에 너희가 바알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들의 충성을 요구했을 때 한 사람도 하나님 섬기겠다는 편에 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상은요, 바알의 신당을 가정에 만들어 놓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것,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일하는 모든 것,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예배, 내 예배의 주인 그분이 내 안에 내 마음 성전에 임하셨는지, 아니면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날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거기에 두 제사가 올라갑니다. 역시 바알의 제사에 하나님 임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루 종일 미치갱이처럼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그들의 예배를 행했지만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 신은 죽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 오히려 고랑을 만들고 물을 갖다 붓고 고랑에까지 물이 줄줄줄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라버렸잖아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불이 내려와서 삽시간에 살라갈 때에 그 고랑에 흐르던 물까지 다 핥아서 태워서 가지고 가셨어요. 저는 그 말씀 속에서요 깊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그분의 불이 와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자아를 이것을 더러운 것들을 다 핥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이걸 다 태워서 하나님이 좀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제가 눈물로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주님, 저는 다 드릴 수도 없어요. 드리고 나도 구석구석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아직도 못 꺼낸 게 또 나오고 있잖아요. 성령의 불이 와서 제 속에 있는 죄를 다 핥아서 그냥 태워서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고 제 말이 주님의 말이 되고 제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제 발이 주님의 발이 되고 제 뜻이 주님의 뜻이 되고 이제는 주님이 가지세요. 주님이 저를 그냥 가지세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아니라 주님이 제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주인 송두리째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정말 그날 종일 제가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예,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끝내주실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여전히 저는 아니에요. 아직도 아니에요. 아직도 아니에요. 주님 언제입니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죄를 도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셔야 예수님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을 못하셨으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아직 예수님 못 오시겠네요. 저의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면 저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 예수님 오실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죄가 해결될 때 그때가 주님 오시는 때군요. 저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주님 오시도록 해드립시다. 이번에 우리 함께 주님 오시도록 해드립시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그분이 다 죄를 핥아가시고 우리에게 새 옷으로 입혀주신답니다.
우리 그분의 제단 아래 이번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놓는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대속죄의 경험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엽시다. 그리고 시간 주시는 말씀에서 깨달음이 올 때마다 거절하지 마시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도 여기서 여러분 이왕에 여기 오셨으니까 집에서 하시던 기도 내일 아침 5시에 여러분이 잠 깨지면 여러분이 일어난 자리에서 하시든지 교회 와서 하시든지 어디로 가서 하시든지 여러분 시간을 5시로 맞춰 놓으시고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 눈 비비고 자다가라도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 연합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이제는 주님의 의를 받아서 마지막 이제 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그 마지막 일에 우리가 거기에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해도 되고 집에서 회개해도 되고 집에서 전도해도 되고 다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여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연합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메마른 집회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 가슴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와 자아를 온전히 핥아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